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토끼띠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릴게요. 2021년 신축년에 총 운을 보자 그러면 토끼띠 성향들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해요. 반면에 토끼띠들은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워요. 치밀한 거예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계획만. 네, 계획만 세우고 아침에는 불거품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행동을 하는 거는 실천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좀 실증을 좀 빨리 느껴요. 그래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토끼띠들 그러면 좀 부부궁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토끼띠들이 한 사람을 꾸준히 좀 만나는 게 조금 약해요.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이 뭐든 간에 물건이든 네. 사람이든 직장이든 금방 네, 실증을 빨리 느끼고 인내가 조금 짧고요. 그 방면에 친근감이 있고 네. 귀염성도 많고 네. 사교성도 많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애교도 많고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 토끼띠들이 1년 12달을 봤을 때 10월하고 11월 달에는 파패살이 있고요. 2월 달에는 망신살이 들어와 있어요. 그 방면에 1월 달하고 7월 달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달이니까 큰일을 앞두거나 무슨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사인을 받을 때는 1월 달하고 7월 달에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토끼띠하고 인연이 되는 띠는 개띠하고는 육합이고요. 돼지띠하고 양띠는 삼합입니다. 그 방면에 원숭이띠하고는 원진이 껴있고요. 닭띠하고 말띠하고 용띠는 충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 파트너를 좀 만나실 때는 요 띠는 괜찮고 요 띠는 나쁘다는 거를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뭐 방향을 따지신다 그러면 서쪽이나 북쪽은 좋고요. 동쪽이나 남쪽 같은 데는 조금 피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 토끼띠들이요. 예를 들어서 대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산신도 좋고 용궁도 좋지만 토끼띠는 부처님 전에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조상님들을 해운을 좀 많이 시키면 토끼띠들이 내년에 1년을 봤을 때 좀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틀리네요. 다른 띠분들은 지금까지 뭐 용궁 바다나 네. 아니면 산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찰이나 뭐 절 네. 이런 데를 예, 토끼띠들은 부처님 전에 하고 굉장히 불공 쪽을 많이 드리면 내년에 많이 답답하다 힘드시다 그러면은 가까운 절에 가서라도 좀 기도를 좀 하고 내려오시면 절을 한 번도 안 가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네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와도 그렇죠 가서 절을 하실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거 소원을 빌고 절하실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나시면 좀 많이 편해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